자, 오늘은 머릉물고 반갑습니다. 맥주미호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편의점 통틀어 2020년, 2021년 가장 잘 팔린 편의점 맥주가 과연 뭘까요? 바로 하이네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초록색을 참 좋아하는 듯하다, 그죠? 맥주에 있어서 크래프트라는 말과 이 대중성이 양립하기 힘든 듯하지만 이 맥주 사실 맥덕들도 환장합니다. 어디 맥켄지 같은 데 가면 안주도 안 먹고 맥주만은 2, 30만원치 먹는 양반들도 임스나 람빙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한 잔 쭉 뽑아먹는 맥주이기도 하죠. 이는 레드불에 준하는 홍보력과 사업 수완과 별도로 사실 맞붙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편의점 맥주의 붐이 찾아 들어갔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이 격변의 시기에 되돌아가는 느낌으로 이 하이네켄을 다양한 시각으로 맛보도록 하죠. 격이격여! 묘시! 이 캔 병 케그부터 따르는 방법에 따라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yes, sir? 일단 캔의 대충 따른 맛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는 올몰트라고답게 몰트의 특성이 무게 잡혀 있으며 이는 또 과하지 않으며 미묘하게 쌉싸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화사롭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더하자고 하면 캐니빌에 따른 신선함이나 이 푸어링 실력에 따라 프루티함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네켄의 쌉싸람은 저한테는 굉장히 귀여운 편이지만 이 쌉싸람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이슈를 잘 파악한 실버 버전도 있어요. 잠깐 한번 맛 좀 볼까요? 아, 버블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구나. 오케이. 이 실버 버전의 탄산이 조금 더 러프한 게 느낄 수가 있네요. 빨리 사라지고요, 그죠? 묘시! 확실히 하이네켄 특유의 묵직함과 화사로움이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움의 대명사 스텔라 아르투아를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네요. 엄마, 기다리세요. 이 라이트라는 단어가 붙는 맥주들이 있죠. 이 라이트라는 단어는 현행법상 100ml당 30kcal 이하의 맥주에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라이트를 못 붙여. 아니, 애초에 붙일 생각이 없어서 맛이 중요하니까. 카스와 버드와이저와 같은 미국식 부가물 라거는 향이고 맛이고 고만 맛 쉐리 막 원샷 때리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필스너 계열의 올몰트 라거는 비교하자고 하면 다소 묵직하여 스펙트럼을 느끼면서 여유있게 마실 수 있는 편입니다. 이게 진한 맥주 묻기 전에 아뮤즈 붓이다. 하이네켄 양조장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며 나아가 지구를 대표하는 150년 된 양조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와 전분이 들어가는 부가물라고와는 다르게 물, 홉, 보리, 효모만 들어가는 순수한 올몰트라고만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특히 19세기에 만들어낸 하이네켄 양조장의 효모인 A이스트는 그들이 가장 자부하는 맛의 근원이며 이는 홉의 시너지가 되는 쌉싸람과 프루티함의 초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말 할 것 없이 이 맛에 버금갈 정도로 사업 수완도 세계 최고라 칭합니다. 맛도 있고 장사도 잘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고생은 무슨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궁금할 거야, 분명히 맥덕들도. 이거나 이건 차이는 얼추 알았잖아.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 궁금해. 이런 허지거리 하는 거는 역시 맥주 묘시가. 그래서 일단 종이컵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종이컵에다 맥주 따르면 너무 거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묘시쌤이 알려드릴게. 종이컵은 안에 코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유리컵보다 훨씬 더 러프합니다. 이 거친 표면에 그리고 그 기공에 있어서 탄소 원자가 들어가면 이 운동에너지가 크게 발산이 돼요. 아주 지랄 연명을 뜹니다. 그리고 이 열 전도율도 아주 직관적이야. 그래서 이 탄소가 종이컵에 들어가면 지랄 연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쉽사리 볼 수 있는 이렇게 빡 따라 봐. 부풀어 올라. 그럼 맨날 이렇게 거품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 다음 따르면은 보이십니까? 거품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물이나 다른 액체로 린스를 해주면 돼.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처음부터 종이컵에 한번 헹궈가지고 코팅만 해주시면은 이 탄소가 지랄 발광할 수 없게 바로 가둬놓는 겁니다. 나는 병을 따거나 이런 종이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 나는 이 두 개의 맛이 궁금하단 말이지. 한번 먹어보자고. 일단 온도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진짜 근데 쥐뿔로 모르겠네. 제가 다시 이걸 먹고 이걸 먹어보자고. 둘의 온도가 비슷하다 생각하라고? 이거 두 개 차이는 확실합니다. 이 녀석은 조금 다소 묵직하고 탄산감도 꽤나 러프하고 좀 큰 편이에요. 빠바바밤빵 이렇게 떠지는 느낌이면 이 녀석은 그 화사로움과 묵직함을 모두 부드럽게 수렴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특색으로는 이 탄산이 곱디 고와졌다. 아주 샴페인 버블 마냥. 이 두 녀석 상미기간에 따른 맛의 차이는 크게 느낄 수가 없다. 참으로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